실사를 해서 오긴 했는데 공사 진행률이 있긴 하다고 나와있어. 얼만큼이 5%고 10%인데요 그걸 알아야지. 줘봐요. 아니 우리 회계사들도 미슐랭 같은 거 만들면 대박 날 텐데. 뭐 무시할 소질이면 덤에 묻기도 하는데. 잠시만요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사람 있습니다. 뭐라고요? 일 오신 거 아닙니까? 저 인차지 아닌데요. 아. 신입 회계사 교육 담당 진연아 시니어 어쏘고요. 조금 이따 강당에서 사내 교육 있다고 알려드리려고 온 거거든요. 아. 뭐요? 특정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뭘 하려는지 난리가 나겠죠. 그래서 같은 회계법인에 다니는 회계사끼리도 다른 팀에서 뭘 하는... 그거야 그렇긴 한데. 감사합니다. 뭔가 맞는 것 같은데. 물론이고 양도세와 상속세, 재산세에 이르기까지 기업과 오너... 회계법인의 두 번째 파트는 감사 파트. 잘 아시는 것처럼 전부가 바로 딜파트의 업무 범위예요. 지금 신입이 딜파트의 대형 프로젝트에 그럼 이제 이동하실게요. 회계법인이 올려놓은 공시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중요한 건 한마디로 기업과 그 기업의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모두의 오늘 교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?